선배님께서 보여주신 캐릭터죠. 네. 일단은 뭐 퓨전사극이라는 것이 가장 장점이 어쨌든 상상을 통해서 어떤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상상 속의 광종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했고 뭐 기존에 장영 선배님께서 좋은 연기 보이셨지만 저도 저만의 나름의 또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각 씬에 특히 각 인물들과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매력들을 그분들을 통해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정말 새로운 왕소의 모습을 보시고 인간의 정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살던 왕소가 현대적 감각에 현대적 감성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온 해수를 만나게 되면서 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새로운 것으로 아마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